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1년 전 무명 초선 의원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굳건히 살았습니다. 민심 바로미터이자 데스노트라 불렸던 정의당의 정부 인사평가, 그리고 정의당 최초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헌정사 최초의 특사활동비 반납 등 정의당은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좌표를 찍어왔습니다. 지방선거 당대표로 시작한 1년 동안 인생만큼은 반드시 정의당이 챙겨달라는 임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관심과 지지율은 민생 임무 완수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생 살리기에 파을 거는 당대표로서 남은 임기를 채우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세기를 터가는 정의당은 대한야당 넘어 2020년 대한민국 제1야당 자리를 반드시 거머쥘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상을 바꾸자는 촛불의 약속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70년 국시처럼 굳어진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재벌 기득권의 초롱성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정의당이 갑질없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최근 경제지표 악화를 이유로 정부 정책은 일제히 기업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빠질 때 가장 큰 피해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상공인, 청년들이 받습니다. 정의당은 민생과 해결을 위해서 더 절박한 곳을 파악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약속드린 갑질없는 나라 만들기를 실천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입니다. 제1야당 정의당과 여당 민주당이 민생 경쟁을 벌이는 2020 신정당체제는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좋은 정당체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최근 특수활동비를 반납한 정의당은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 문제는 반드시 국회 내에서 해결할 것입니다. 비단 특수활동비 문제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을 국회 운영에서 배제하고 있는 교섭단체 개선, 교섭단체 제도 개선, 관광선 해외 연수를 비롯한 부당한 특권 개혁, 짬짬이 쪽지 예산 협파 등 그간의 관행을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정부의 단독 플레이로 이끌어져 왔습니다. 이제 국회의 협력 플레이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5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올 가을 국의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가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남북의 의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동의 입장을 내놓는다면 이는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환영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키어 문화축제에 정의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회에도 무지개를 띄울 때입니다. 국회 앞 횡단보도를 무지개색 횡단보도로 바꾸고 국회에 평등의 무지개를 띄울 것을 제안합니다. 무지개는 비단 성소수자 차별 철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공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원하는 여성, 차별 없는 완전한 사회 참여를 외치는 장애인 당사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정의당 당원 여러분, 정의당은 2020년 제1야당을 향해서 더 멀리 대응할 것입니다. 진보정당이 가보지 못했던 길을 하나씩 열어가겠습니다. 특권 내리기와 인생 올리기를 반드시 완수하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